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욱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콩비지, 두부집에서 콩비지를요, 다 버려요. 저는 두부를 한번 살 때 꼭 콩비지를 얻어가고 오는데요. 여러분, 모르신 분은요, 그거 갖다 안 쓰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콩비지를 한 주먹, 그러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정도씩 해서 두 덩어리를 가지고 오면 아주 요긴하게 잘 먹거든요. 저렇게 해서요, 양념을 해서 이제 부침도 해먹고 콩비지 찌개도 신김치에다가 해서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고 두부는 필수 영양소거든요. 여러분, 근육을 만들어주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좀 응고가 되게 감자 전분가루를 한 큰술 넣고 해서 계란하고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기다가 야채 뭐 있으면은 있는 만큼 넣으면 돼요. 저거는 이제 냉동실에 있는 청양고추 제가 다져서 넣습니다. 넣으시면 훨씬 맛이 좋습니다. 안 넣는 것보다. 매운 거 싫어하면 조금 넣고 안 그러면 좀 넉넉하게 넣어도 돼요. 이거는 아로니아 가루인데 제가 반은 부치고 따로 놓고 반은 아로니아 가루를 넣었어요. 색깔이 좀 나게, 그리고 영양가도 있잖아요. 소금 좀 넣고, 소금 처음에 넣었는데 이쪽에 좀 더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부치면 됩니다. 그런데 간식으로도 너무 좋고요. 사실 우리 남편이 간식 빨리 배가 잘 고프거든요. 그래서 간식거리로 아주 좋아요.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간식을 그럼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드시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두부 갖고는 자주 해서 드시잖아요. 두부는 우리가 그냥 부쳐서 먹기도 하고 그냥 요리해서 드실 때 하고 이 콩비지, 버리는 콩비지를 이용해서 꼭 활용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어요. 거기다가 대면 물을 조금 넣어서 가감을 해서 하시면 최고로 알뜰주부의 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침을 하는데 후라이팬에 따끈해지면 기름 넣고 다시 따끈해지면 저렇게 만들어놨다가 넣어서 부치면 돼요. 만약에 따끈한 거를 바로바로 먹고 싶다, 저렇게 붙여놨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또 바로 부쳐서 먹어도 돼요. 후라이팬으로 하나 정도 하면 한 접시 되잖아요. 그리고 고명은 뭐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어도 돼요. 저렇게 노릇하게 꾸면요, 과자 아주 영양이 풍부한 단백질 과자입니다. 저기 달걀도 풍부하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건강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과자 같은 거, 마트표 과자 가능하면 멀리 하시고 이런 걸로 군것질 하세요. 정말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콩비지 찌개, 여러분 이용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꼭 요리를 하시고 김정옥 강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